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논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논리. 사람은 이성과 양심이 있죠. 그리고 말에 대해서는 그 말에 어떤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로서 우리 어떤 사람의 말도 이해를 하고 믿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논리와 진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 논리라고 하는 말을 왜 제가 생각하냐면, 제가 제목을 사명이라고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그런 물음을 저 스스로 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그 의식 속에서 한번 생각해 하는 게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부르심에 대한 그 사명이 뭔지, 목적이 뭔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니 누구에게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서두에 항상 그런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사상과 그 모든 그런 삶을 본받고 그 뜻을 쫓아 살았죠.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특별히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번 논리를 가지고 생각해 봐야겠다. 아, 그냥 사명을 받았어? 그냥 복음을 전해야 돼? 아,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돼? 아니, 이렇게 말고.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고 무엇을 위해서 누구 때문에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그냥 나를 따라와 자기를 버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의 배경은 그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난을 받으러 간다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배경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고난받는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 후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런 겁니다. 그거는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목사로서 인정받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 스스로 말한 우리가 아마 해당될 겁니다. 우리는 목사라고, 때는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베드로는 아니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 게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라들이 돼서 죽음으로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나를 따라라 그럴 때 그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귀와 명예, 예수님 때문에 덕을 보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삶을 보면은 그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따라간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삶을 따라가야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의식이 어떤지,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논리가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부르면서 그냥 예수님 쫓아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는 그런 논리가, 진정성이, 정직함이 거기에 사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논리를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정직한 그런 논리, 사명에 대한 그런 논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된다. 아무든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누구든지 따라와, 따라와.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제자 훈련도 시키고 제자도 되고 목사 안수도 다 받습니다. 그거는 성경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말씀하신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아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게 뭐냐? 예, 존재에 대한 부정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이라 해서 자기 어떤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인간이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에 대한 부정인 겁니다.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첫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건 소유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를 누리고자 하는 첫자가 되는 건 소유인 겁니다. 나는 오늘날 저도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는,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야 성질이 남았어 자기, 그건 그거랑은 좀 틀려요. 예. 물론 그것도 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의식, 무엇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전해야 되는지 이런 의식이 분명하고 거기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다. 이건 예. 오늘날에는 이런 동기가, 논리도 없는 그런 동기가 주님을 쫓아가는데 정직한 삶을 동기조차도 못 갖기 때문에 그는 희생조차는 생각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계산적이고. 예. 사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목사님들이나 죄종들이 사명의식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말하는 말씀이 뭔가를 한번, 우린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빛으로 오실 때 그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거짓과 위선과 모든 탐욕과 악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을 비쳤을 때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진실을 깨닫고 진실한 삶을 우리는 따라서 원했습니다. 말씀이 길어지니까 짧게 마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셔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한 그 계명을 전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칭찬하셨어요. 야, 그러냐?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이 부자는 말씀대로 살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재물이, 세상이, 자기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럴 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럴 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저 형식대로 지키는 거랑 하나님이 그 율법을 줄 때 율법에 대한 그런 동기와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항상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건 옛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뜻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사랑의 항상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인도하면서 그 말씀 속에는 항상 그 말씀 속에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인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이해하면 구약도 온전한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다 사랑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것을 대대한 그런 소유,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이 내가 갖고 있는 버리지 못하는,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빛을 통해서 진짜 정직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그럴 수 없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우리가 의식이 동기를 그렇게 갖기를 우리에게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동기가 잘못되면 그건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건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러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까? 아니,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따라갑니까? 부자가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예. 하지만 그 재물에 대해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럴 때 그는 재물이 아까워서 심히 걱정하고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지만은 우린 때로 손해보는 일에, 희생하는 일에,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라. 이게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은 복음을 맺지만 이런 삶은 우리 이해관계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볼 때 사람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무엇 때문에 주님을 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진솔한 자기 자신의 물음이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이 정직한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도 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여론이 필요 없어요. 뭔 여론이 필요 있습니까? 거기 예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는 그 삶을 쫓아가기로 따라가기로 우리는 맹세하고 안수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오늘 이 주님 말씀으로 저를 비롯해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이 따라오라고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뜻이 이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우리가 우리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이 우리 입으로 목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입으로 우리가 목사라고, 우리 주의 종이라고 우리 입으로 그랬습니다. 그러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아주 사도 바울의 그 아주 그 절실하고 제 마음을 아주 그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복음이 전하는 곳은 거긴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헌신적인 사랑이, 남을 위한 그런 헌신과 십자가가 있을 때 그 복음이 복음의 역할하고 열매를 맺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미래의 땅에 떨어져 죽은 많은 열매를 거두고,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뭐 때문에 죽었나, 뭐 때문에 손해봤나, 아니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무엇을 인해서 손해봤나. 아니 이해관계 속에서는 손해보는 척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손해보려고 할 땐 손해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손해를 봤습니까? 앞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사명을 합니다. 그 사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저는 맨 처음에 이 사명을 부르심을 받고 제가 물론 그렇게 단순한 생각은 아니지만 저는 말을 잘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잘 전하고 남들한테 어떻게 하면 멋있는 목사로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내 안에는 진리를 사랑하고 영원한 것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지만 내 안에 이런 다툼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 지금도 싸워요. 우리는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가, 또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진짜 졌는가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주신 이 사명을,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진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장.